멤버십 오픈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기다리시던 맞아요. 우쏘 멤버십! 예! 우쏘가 아기 코뿔소라는 이름으로 멤버십을 이번에 오픈하게 되었는데요. 아코들! 두 등급으로 나뉘어서 아기 코뿔소와 아기 코뿔소 플러스로 원하시는 등급을 선택해서 가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혜린 뭐 하는 거예요? 가입하고 있어요. 왜 혼자 가입해요? 빨리 가입하면 제가 제일 빨리 다이아몬드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아코 가입 많이 해주시고 아코 클럽에서 봐요. 안녕. 남았네. 냉장고는 다 비운 거죠? 네. 우쏘는 뚠뚠 열심히 뚠뚠 인사를 안 해. 오래 있었던 이곳 그리고 되게 우리에게 좋은 기억을 많이 준 오류동 이제 떠납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이사 온 사무실. 예. 감사합니다. 엄청 무거운 거. 뭐 하고 있는 거죠? 무너져가지고 사진 찍어? 하고 있습니다. 무너진 너의 흔적. 엄청 무거운 거. 우리 웃어 모든 촬영이 이루어질. 오 너무 밝아. 오 너무 밝아. 야. 와 좋았다. 상이 진짜. 자 지금 아직 이삿짐 안 왔고요. 안쪽에 주방이 있고요. 이곳에서 땡땡이 부활할지도 몰라요. 안쪽에도 큰 공간 또 있습니다. 이곳에서 우쏘와 앞으로 뭘 할지 기대해주세요. 하지만 이사는 아직 이제 시작이라는 거. 나한테 힘을 주고 떠난 사람. 아우 이제 전해 좀 끝났네. 아우 잠깐 쉬자. 아이고 다 펴바닥이야. 할 일 진짜 많다. 아 근데 나 너무 배가 고파. 너네 안 고파? 야 고택 태훈 이거 왜 이래? 오늘 너무 배고파. 고고 형제 그러면은 야 짜장면 먹을래? 이삿날은 짜장면 먹는 거라고 그랬는데? 짜장면은 좋아. 짜장면 좋아. 짜장면 들어가면 그거 천상의 맛이야. 짜장면 먹자. 짜장면 그럼 내가 시켜. 내가 짜장면 너네 못 먹을 거야. 짜장면 곱빼기. 짜장면 곱빼기. 나 간짜장. 간짜장 간짜장. 삼선 짬뽕. 어 좋아 좋아. 야 탕수육도? 탕수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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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빡깜빡. 좋아 좋아 좋아. 알았어 알았어. 다시 해. 잠깐 조용히 해봐. 네 여보세요? 여기 지금 이사한 우쏘 집인데요? 네 간짜장 하나랑 탕수육 하나랑 짜장면 하나랑 또 뭐였지? 삼성 짬뽕 이렇게 쟁반짜장 이렇게 갖다 주세요. 네 빨리 갖다 주세요. 군만두 군만두. 아 군만두는 서비스죠? 네 네. 야 이거 우쏘 맞죠? 네네네. 어 와 맛있겠다. 짜장면이요. 오 대박. 짬뽕 짜장. 대박. 오 이사 왔어요? 네네 오늘 이사 왔어요. 아 예 맛있겠어요. 좋은 일 많이 생기세요. 아 감사합니다. 어디서 많이 봤는데? 어디서 많이 봤어요? 많이? 다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뒤쪽 같이 먹자. 와 탕수육부터 짬뽕이랑 짜장 볶음밥. 백반짜장. 와. 이렇게 하는 거 맞나? 돌려. 오른쪽으로 돌리고 왼쪽으로 돌리고. 그렇지. 우와. 된다. 우와. 어떻게 하는? 어 흔들어서 비비니까 단점. 겉에는 비벼진 것처럼 보이지만 속 알맹이 전혀 안 됐다.
어 그러네. 오 이거 겉 수박 겉 핵이구만. 와 완전 볶음밥과. 와우. 와. 와 우선 항아리 뚜껑 같은 데다 줬네. 대박. 해리 볶음밥 별 볶음밥입니다. 맛있겠죠? 와, 무슨 별 볶음밥. 근데 왜 해리는 쟁반짜장도 먹고 볶음밥도 먹어? 어? 고택이 쟁반짜장 먹고 싶다고 했어. 그럼 이건 내가 먹으면 되겠다. 먹자. 혼자 다 못 먹으면 어떡해? 음식 남길 거야? 지옥가서 다 먹을 거야? 짬뽕 먹어. 와. 무슨 짬뽕 이렇게. 어, 냄새가 고깃집 냄새가 나. 아, 근데 우리 오늘 짜장면 먹방 하기로 하지 않았어? 어? 짬뽕? 어 탈락. 아 이거 짬뽕 먹어. 탈락. 아 압수. 어? 야 진짜 맛있다 얘. 내가 배고파서 그런가? 진짜 맛있는데? 와. 야 그거 내 거야. 야 리뷰 써야겠다. 진짜 맛있어. 야 불맛이 난다. 그거 맛있어? 야 니 거 먹어. 어, 짬뽕 잘하는데. 와 맛있다. 오. 됐어 됐어. 와. 맛있겠다 맛있겠다. 진하게 먹네. 오 소리가. 쟁반짜장이 왜 맛있는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쟁반짜장은 그냥 짜장면과 다르게 이런 부속물들이 많아요. 그래서 더 식감을, 짜장면의 식감을 살려준다고요? 이런 거 오징어다. 그리고 이런 양파들 고기도 이렇게 큼직하게 들어간 게 이래야 짜장면이에요. 천장의 맛이에요. 볶음밥. 와 이거 진짜 간이 딱이다. 정말 맛있다. 나도 먹어보고 싶다. 이삿날 먹어서 맛있나? 어, 이상한 날 이렇게 바닥에 앉아가지고 다 같이 고생한 다음에 둘러 앉아서 이렇게 먹으면은 맛있죠? 엄청 맛있어. 진짜 맛있어. 와 계란이 살아있으면 달걀 무침 올리는 게 진짜 맛있어. 나도 부침인데 아니면 달걀을 사올까? 뭐라고? 계란도 같이 볶았는데 그 위에 계란을 또 올려주고 달걀을 사올까? 이것을 바로 요리라고 하죠. 와 이거 와 중국 요리. 짬뽕 매워? 짬뽕 딱! 딱이야? 고기 짬뽕 완전 스프 근데 정 안 내면 아 맛있게 먹는다. 전부지 세 개. 탕수육 양이 진짜 많은데? 와 대짜야? 대짜야 이거? 어 대짜야. 오 예! 거의 무슨 연못인 줄. 연꽃 같다. 이거 연꽃 같은 게. 와우. 탕수육 소스가 여기서 직접 만들었나 봐. 진짜 맛있어. 무슨 여기 탕수육집 아 뭐야 짜장면집 홍보하는 것 같다. 짱 맛있네. 근데 어딘지 모르니까 홍보 안 해. 어딘지 안 알려줌. 맛있게 잘 먹네. 탕수육 되게 맛있어. 빠르고 빠르고. 항상 먹어보겠습니다. 와. 그리고 혹시 찍먹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보니까 이쪽은 남겨두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배리어. 영어로 바로 배리어. 한글날밥. 자갈 사업가가? 탕수육에서. 계피 향이 나요. 계피 향이 많이 나. 소스에서. 탕수육에서 계피 향이 나. 나는 짜장면을 단무지랑 꼭 한 입당 1 단무지. 그 공식을 지키는 사람. 아 진짜? 단무지 많이 필요하겠다. 단무지 많이 드는 스타일이네. 높이 먹는 사람. 와 구탱은 언제 다 먹어줘. 아니, 소리는 빠져들 소리가 나는데 면은 나오냐? 아니 한 번만 하지. 이거 되면 스릴 있을 것 같은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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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고춧가루 대신 불닭 소스. 우와! 불닭 짜장을 직접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오, 맛있겠다. 오, 냄새 왜 이렇게 매워? 괜히 했나? 오, 아니 괜찮아. 핵불닭 아니고 불닭이어서. 빨개, 엄청 빨개졌어. 그 고추기름 같은 거 넣은 냄새 난다. 매울까요? 짜장면의 담백한 맛이 중화시켜서. 아 매운데? 아, 이상하다. 아, 이 괜찮아. 다르다, 맛있다. 맛 달라. 응. 맛 달라. 응. 맛 달라. 한번 먹어봐. 맛 달라. 꿀 맛이 나. 맛 달라, 맛 달라. 한번 붙여봐. 맛 달라. 쟁반 놀방 할래요? 개꿀잼. 이걸로. 개꿀잼인데요? 이걸로. 그럼 한 판밖에 못 할 것 같은데. 엄청 무거운 걸로. 아 진짜 근데 이사 와서 먹어서 맛있는 건지, 바닥에서 먹어서 맛있는 건지, 진짜 맛있다. 약간 진짜 허겁지겁 먹었어. 아 진짜 잘 먹었다. 너무 맛있었다. 이렇게 맨날 먹고 싶어. 우리 이거 해 먹으면 안 되나 이런 식으로? 야 해 먹으면 되지. 못할 거 뭐 있어. 짜장면 그거 뭐 쉽잖아. 그래? 그래. 우리 예전에는 우리가 음식 해가지고 멤버들한테 서로 나눠주고 같이 도란도란 앉아서 음식도 먹고 그랬다. 어, 맞네. 그랬다. 야 그럼 이사 온 김에 주방도 커졌지. 오븐도 생겼지. 주방 기구도 새로 생겼지. 어, 해 먹으면 되겠네. 그래. 그거 찍자. 그거 하자. 그거면 되겠다. 그거. 서로 맛있는 거 해주고. 아, 서로 막 음식 그래. 해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 그거 뭐지? 한 명 요리하고. 아, 근데 우디 그거 뭐지? 그걸 찍는다고? 그거?